있습니다. 그래서 벽포 해변에서 여름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수조는 사계절 내내 경포 해변에서 만날 수 있는 어류만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경포 생물이었고요. 이제 세 개의 어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빨간 물고기 한번 찾아보세요. 작은 거. 작은 거. 선생님 좋아하는 작은 거. 어, 여기 있다. 얼굴이 빨간 거. 얼굴이 빛나면서 여기 도주 텐트가 연관한다. 그리고 가로줄에 탐정색이 반짝거리는 물고기는 카르널 텐트라요. 두 어종은 아마존 수초지대에서 무리 지역에 살아갑니다. 여기 천사의 날개 같은 지느러미를 갖고 있는 물고기는 루미니 엔젤피시예요. 엔젤? 네, 근데 이름은 엔젤이에요. 엔젤피시. 이름은 엔젤이 아니라는. 엄마, 한마디로 말해주세요. 이제 다음 가보기 위해 해주겠습니다. 다음, 출발! 와! 엄청 크다. 여기서 몸집이 가장 큰 물고기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너무 대조적이죠? 네, 맞아요. 피라루크라고 합니다. 아마존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최소 2m에서 최대 5m까지 성장합니다. 지금도 계속 성장 중이에요. 5m까지? 네. 그리고 여기 정면에 보이는 이 물고기는요, 파쿠라고 해요. 근데 저 친구의 윗입술을 한번 들추어 봤더니만, 보이세요? 사람이랑 똑같다. 너무나 사람과 흡사한 아주 가지런한 치아를 갖고 있습니다. 수초나 수면 위에 단단한 열매를 먹고 살아요. 파쿠는 이렇게 예쁜 치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조에 전시되고 있는 생물들은 최소 1m 이상 성장하기 때문에 저희는 세계 괴물 담수어라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성장 중입니다. 네. 우리 모두 한 가족 시클리드인데요. 시클리드 한 종에서 교배가 이루어져서 색깔이나 생김새가 모두 다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모두가 친척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에 가시면 경포 같은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서식하고 있는 어류입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알을 낳으면 입안에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입안에서 부화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어미 물고기가 포식자가 오기 전에는 훅 불어서 내놨다가 포식자가 오는 듯 싶으면 훅 당겨서 입안에서 보호를 해요. 부화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달 이상 걸리는데 어미 물고기가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이 바짝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사랑의 대표적인 시클리드라고 합니다. 근데 저기 안반에 보시면 거뭇거뭇한 다른 물고기가 보이시죠? 저 친구들은요, 이끼를 청소하는 수고로움이 많은 비파라고 합니다. 네, 이끼 청소부예요. 네. 수조마다 많게는 5마리, 적게는 2마리 정도 들어가 있고요. 아주 이끼를 열심히 청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클리드 중에서 이마가 돌출, 굉장히 두드러지게 짱구식으로 나온 물고기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 얘는 어떨까요? 네. 이 친구를 잘 관찰하고 다음 이벤트 수조를 가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짱구 물고기예요. 네. 이벤트 수조 짱구 하겠습니다. 독특한 습성이나 독특한 형태를 지닌 이벤트 수조인데요. 여기는 블랙 고스트라고 합니다. 블랙 고스트의 머리를 보면 온순한 강아지를 닮았고요. 검은 망토를 펄럭거리면서 꼬리 끝에서 자기장을 만들고 그 자기장으로 동종과 교감을 하고 먹이를 잡을 때 사용합니다. 너무나 재밌는 것은 먹이를 주는 주인이 감겨있어. 똑똑한 친구입니다. 블랙 고스트입니다. 이게 완전 이상하다. 바닷속에 센 곰치예요. 곰치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새우입니다. 근데 이 새우는 먹질 않아요. 왜냐하면 곰치가 입을 떡하니 벌리면 새우가 걸어 들어와서 입안에 기생